이야, 오늘은 안개가 좀 꼈습니다. 안개가. 안개가 꼈죠. 뿌옇게. 저 앞에가 순산입니다. 여기다가 바로 이제 이렇게 등화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저 앞에 정글을 에서 있는 곤충들이 있죠. 우리 유인해서 채집하기 위해서. 예,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근데 약간 너무 밑에라서 과연 곤충들이 올지. 예. 어쨌든 간에 이렇게 앞쪽이 완벽한 정글입니다. 완벽한 정글. 약간 안개가 꼈는데 비가 온지 얼마 안 돼서 아직은 이렇게 우무가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한 친구는 역시 앞에 있는 풀을 제초 작업을 하고 있고요. 자, 오늘은 이곳에서 등화할 것입니다. 많은 곤충을 기대해 봅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 위치는. 앞에 이렇게 산이 커서 굉장히 큽니다. 이 카메라로 도대체가 이걸 담을 수가 없죠. 예. 좋습니다. 기대해 봅니다. 자, 이쪽으로 쭉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길 옆에, 하하, 이렇게 거대한 산루에 나방이 붙어 있군요. 우와, 멋있다. 정말 거대합니다. 이렇게 숲길로 계속 걸어갑니다. 걸어가다 보면은 이렇게 앞에 뻥 뚫리면서 자 이렇게 이제 저쪽 편산이 보이는 그런 곳이 나옵니다. 길도 별로 없죠. 그냥 다 만든 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멀리 앞산을 배경으로 이곳에 이제 등화를 설치하는 것이죠. 다 그런 방식입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 설치했죠. 아 개미가 막 달라붙고 자 그러면 이 건너편에서 곤충이 일로 슈욱 크고 날아오는 거죠. 아하 자 셋째 날 등화 대박 기원해 봅니다. 전입니다. 굿. 야, 이게 카메라가 이걸 담을 수가 없네요. 이 아름다운 전경을. 자, 드디어 불을 켰습니다. 셋째 날. 저 뒤쪽에서는 지금 모기 불을 열심히 피우고 있죠. 여기 모기가 좀 많습니다. 모기 불을 키우고 있고 이쪽에서는 바로 등화가 시작됐습니다. 자, 이제 분위기 한번 보십시오. 이 분위기 한번 보십시오. 이야. 멋지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멋집니다. 와, 안개가 약간 낀 정글의 모습입니다. 우와, 정말 매력적입니다. 굿! 모깃불도 활활 타오르고 있고, 좋습니다.